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또 한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특별히 선한 울타리라는 프로그램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최상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개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방금 소개시켜 주신 최상규입니다. 와!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같이 저도 입양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보호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 비영리 단체 선아울타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자녀가 넷이고요. 위에 둘은 낳았고 밑에 둘은 입양했습니다. 그럼 성별이 어떻게?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딸, 이남, 이녀입니다. 좋네요. 그러면 아들, 딸, 친생자는 나이가 지금? 24살, 22살이고요. 다 키우셨네요. 네, 네. 입양한 우리 딸은 17, 10살입니다. 아들은. 아들 10살. 막내. 네. 네. 막둥이. 네. 제가 웃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는 것 우리 같은데. 막내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얼굴이 자연스럽게 막 웃음이 나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입양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그 처음 만나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하고 조금만 걸어보시면 제가 다리에 경미한 장애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총각 때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갔는데 산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이렇게 8개월 반이나 장기 입원을 하면서 한 6번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어요. 6번 받았는데 그때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조지 밀러의 일기라는 책을 선물해 주고 갔는데 나중에 좀 정신이 나고 나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책이 너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27살 먹은 직장인이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지금은 상황이 이래요. 네. 뭐 단지 자칫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나중에라도 좀 잘 살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제가 꼭 보육원을 해서 조지 밀러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희한하게 우리 와이프를 이제 29에 만나서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와이프하고 연애하면서 이제 그런 제 비전을 나눴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눌 게 비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라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나신 거네요. 근데 저희가 2004년인가 교회에서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네. 목적 40일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40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부서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애가 있기도 했고 봉사하는 중에 우리 와이프가 40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그 친절한 표정과 말투로 저한테 여보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하면서 입양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사모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 처음에 제 처는 이제 기도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장애인 입양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차마 장애인 입양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노고를 아니까 그게 감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입양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첫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은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당시 제가 이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 근데
사업도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았고 상태가. 그래서 근데 아이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건 사실 가정에게 있어서는 책임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입양한 아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낳은 아이처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계속 회피를 했어요. 회피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지혜로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지혜롭게 제가 꼭 기분 좋은 날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계속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싹싹 피했죠. 하루는 이러면 안 됐나 싶은지 저를 딱 그날은 이제 제가 싹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처음 제가 그때 결혼 전에 나눴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네. 당신이 꾸고 있는 그 꿈 하나가 좋아서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그럼 당신이 그때 나와 나눈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냐. 정색을 하고 나한테. 와이프 화나면 좀 무섭거든요. 사모님을 다음에 한번 모셔서 우리가 또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빠져나갈 수가 그쵸.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 약속이었던 거잖아요. 결혼 네네. 전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하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확 환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때 저희 교회 부흥 사경의 네. 기간이었는데 딱 새벽 기도가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처가 저한테 이렇게 입양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입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둘째 날 또 가서 이제 부흥 사경이 끝나고 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입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정말 제가 생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처의 입을 통해서 너한테 말했는데 너 왜 내 얘기를 안 듣니?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네. 그냥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셋째 딸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진행을 해서 우리 셋째가 그럼 셋째는 영아였을 때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을 때 네. 그러면은 넷째는 그 이후로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보면 그죠? 7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유가 우리 있나요? 이제 네. 뭐 엠팩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입양 가족들을 만나 보니까 이상하게 딸들이 대부분이고 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보니까 아들 입양을 한국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때만 해도 아들들은 보육원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들을 하나 입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마흔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와이프한테 네. 여보 아들을 하나 입양했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더니 그러더니 사실 제가 그때 우리 와이프 한 1년 기다리게 했거든요. 네. 이번엔 반대로 제가 와이프를 1년을 기다렸어요. 와이프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시간을 계속 주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두 번째 입양을 하는 이유가 내 자기 의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부탁도 주의하고 네네.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가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입양하고자 하는 게 혹시 제 뜻입니까? 제 자기 의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그 새벽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아들 하나만 키워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 아들이라고 안 하시고요. 본인 아들이라고 저한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입양해서 키울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런데 네. 제가 기도를 부탁했던 한 장로님이 저 때문에 기도원까지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집사, 그때 이제 집사였죠. 제 직분이. 너 다들 입양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네. 맞아요. 저도 갔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넷째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 나이 차이가 있어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딸 같은 아들이. 지금 10살? 10살 됐어요. 네. 아직까지 한참 이쁠 때네요. 그죠? 계속 이쁠 것 같아요. 막내 아들 사랑. 네. 그렇게 네 가족이 됐군요. 네. 네. 요즘 말로는 뭐 정말 다둥이 가족이고 사모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게 자녀 양육에 어렵고 바쁘실 텐데 근데 거기에 또 사역이 더해져요. 그죠? 선한 울타리라고 이 귀한 사역이 시작이 돼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시설 퇴소한 친구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07년에 아프간에 그 요즘은 교회들마다 단기 봉사라고 하는데 그땐 단기 선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자매들이 남자들은 그 당시 이슬람 잘 못 나가니까 그 아프간에 가서 거기서 뭐 유치원 교사로 간호사로 이렇게 진짜 봉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자매들만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방학이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유치원이나 병원에 가서 같이 봉사하려고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갔던 거예요. 근데 피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대한민국이 다 알 만큼 그죠.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사랑하는 네. 목사님과 저와 함께 그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했던 우리 형제 하나가 순교를 했죠. 그때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대한민국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생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세무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 경북 김천에 임마누엘 영유아원이라고 보육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보육원에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방학이면 이제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가정 체험을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나 아주 나이 많은 애들을 제외하고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 성도의 가정으로 왔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디딤시아 통장이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120명 아이들 디딤시아 통장을 저희 성도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아마 그런 일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도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왔죠. 우리 둘째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한 명 왔는데 그렇게 보육원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지 2007년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2007년에. 2008년부터 시작했죠. 8년부터. 그래서 네. 이제 보육원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그냥 살았죠. 쭉 살다가 2014년에 아침에 이렇게 조간신문이 저희 집에 왔어요. 네. 평상시 잘 보지도 않던 사회면에 가로세로 한 5cm짜리 박스 기사가 하나 딱 떴는데 그걸 딱 보는데 요즘엔 이제 보호종료 아동, 뭐 보호종료 청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 당시엔 보육원 퇴소생이라고 불렀는데 보육원 퇴소생? 굉장히 낯선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살던 보육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진짜 망치고 머리를 한다 이렇게 땅 맞은 것 같았어요. 와, 사람은 역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그럼 내가 후원하고 있는 이 아이가 만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한다고? 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18살이면 너무 애기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얘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들을 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네 혼자 힘으로 나가서 살아. 그리고 내보내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이 아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다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냥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성도의 숫자에 비해 입양 가족의 숫자가 성도 전체 한 1% 정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3,000명, 3,500명까지 됐던 성도 중에 한 30가정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비율이. 아니죠, 한 4%? 왜냐하면 4인 가족으로 따져보면.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명이 왔을 때 있고 두 명이 오는 데도 있고 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금은 분리교 쪽으로 많이 나가셨지만 그분들이 하여튼 그분들하고 이제 입양 가정 모임을 하면 제가 이 마음을 자꾸 쉐어링을 했어요. 네네.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도와 쉐어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가 방학이면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나간대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놀랬던 건 많은 분들이요.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얘기는 뭐였냐면 근데 그거 나도 들었는데 엄두가 안 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잖아요. 최 집사님이 뭔가 한번 해보면 내가 도와줄게. 원래 말 꺼낸 사람한테. 그래서 저한테 뭔가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면 도와줄게. 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근데 뭐 다 아시지만 큰 사업가도 아니고 집에 애도 많고 막 있는데 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와 정말 기적처럼 2014년 말쯤에 뭔가 구체적인 게 출발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생각이 들면 제가 막 저질러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살면서 그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한 발자국은 그냥 반발자국도 안 뛰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마누엘 영유학원에 같은 입양가족인데 남자의 두 명을 언제까지 분당으로 올려보내라고 제가 이미 전화를 했어요. 걔네들 어디서 살게 하시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제가 원룸을 하나 안 사용하는 반지의 원룸이 있는데 거기다가 애들 넣으면 돼요. 근데 방만 있으면 애들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때부터 이제 쉐어링에 대한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다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중고 가구라든가 뭐 살림 이런 걸 좀 기증받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십시일반 저부터 시작해서 있는 돈을 막 내가지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다 안 되면 이제 내가 떼야겠네. 그러고는 있는데 하루는 운전하고 이렇게 착 가는데요. 그전까지 잘 몰랐던 장로님이에요. 이젠 정말 저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집사님 그 준비하고 있는 거 잘 돼요? 아, 예 그냥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하다가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 후원자, 정말 핸들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그냥 뒷머리가 쫙 쏟더니요. 갑자기 눈물이 진짜 막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뭐를 제가 느꼈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거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벌써 7년이 됐고 그게 2015년 2월 달에 아이 두 명이 왔어요. 그게 이제 일기죠. 우리 일기가 왔는데 근데 그 샘물교회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입양의 보육원 팀이 사육에서. 있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양육되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가정체험하면서 또 거기를 통해서 그 친구들의 라인을 통해 이런 보호종료 아동까지 가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아동 문제가 딱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아주 무슨 파노라마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입양가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감사원장님의 그 첫째, 그러니까 그 큰아이 입양, 연장아 입양도 지금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에 있는 그 친구들을 가정체험하면서 제가 듣기로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은 예, 분당샘물교회에 큰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있었다는 게 들으면서 놀랍고 또 깨어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또 그 음성 들었을 적에 확인해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할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군요. 너무너무 들으면서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사실 뭐 제가 네네. 교계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어떤 교회를 가면요. 참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장로님이세요? 처음에 저 사역 시작할 때 전 평신도 집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제가 임직을 해서 장로가 됐지만 그러면 다 뭐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뭐 집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쭉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하우타리는 정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네. 무급 자원봉사자거든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여기다 후원을 하면 했지 단 한 분도 여기서 돈을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는 사무실도 없어요. 사람 만나자 그러면 교회로 오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무실 낼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는 법인도 안 세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상교회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가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재정적인 부분과 우리 인적 자원을 가지고 네. 할 수 있고 또 그거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샘물교회 뭐 대한민국 한 작은 중형 교회에서 시작한 이 사역이 지금 이렇게 교회로 펼쳐 이제 나갔는데 그 가운데 들어보시면 알만한 대한민국에 좀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지금 어느 교회가 섬기고 있나요? 지금 온누리 교회 청와대 편집사는 네. 온누리 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촌 교회. 그 다음에 남서울은혜교회, 그 다음에 저기 향남공단에 있는 예수향남교회, 네. 그 다음에 광민셀교회라고 우리 개척교회가 한 군데 있고요. 저 거기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창원에 있는 합성감리교회라고요. 네네. 그러면 샘물교회 같이 일곱 교회가 있고 네. 그 외에도 교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는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게 최상규 장로님을 만나 뵙고 온누리 교회의 선한 울타리 사역을 소개를 한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두 명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장로님도 설명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이 시설 퇴소인 아니면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이런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한 명의 친구를 섬기며 지금 그 친구는 제주도에서 아주 신나게 또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 친구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곱 교회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제가 작년까지는 정확하게 계수를 했는데요. 이제 많아져서 확실한 건 50명이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50명이 넘어갔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이제 유식한 표현을 쓰면 이게 애프터 케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복지 용어 같은 건데 네네.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제 종합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법인들은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선하우타리는 법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계속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로서 네네. 각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 그것은 그 교회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선하우탈이라는 스피릿은 공유하지만 오늘의 교회 선하우탈이는 오늘의 교회 사역이 되는 거고요. 새물교회 선하우탈이는 새물교회 사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참 좋아하세요. 작년에 접촉을 시작을 했고 그러고 네. 나서 깊은 소개를 받고 시작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의 교회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놀랍게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특히나 많은 개신교회 식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누리교회도 아마 내년도에는 한 20명 이상의 이 멘토를 하겠다. 이 보호종료 아동 아니면 시설 퇴소인을 내가 곁에서 돕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물론 지금 1년에 거의 한 2,6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시설을 퇴소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린 뭐 2, 30명이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이제 말 그대로 1%인데 아마 온누리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을 경우에는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사역은 불모지였죠.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한 단체가 시작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고 실제로 저희 같은 이 교회가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가 유일한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토탈 서비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아우타리가 하고 있는 네. 사역들이 말씀드린 그런 신앙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주거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지원을 해서 교육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위기에 빠지면 법률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당사자 단체들이 하나 한두 개씩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사회적 기업도 생겨나고 그리고 최근에 알았지만 관련된 뭐 한국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28개나 맞아요. 이렇게 모여서 네. 화상 회의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7년 사이에 생긴 거야? 네. 근데 어떻게 또 아이들 상황은 바뀌었냐면 최근에 이제 뭐 발표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이 나오면서 받아갖고 나오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첫 감정은 뭐냐면 일단 간섭받기 싫다. 그렇죠. 자유를 원하죠. 시설에서 평균 11년 이상 사는데 또 나와서 내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그리고 시설에서 이제 기독교 재단이 한 70% 되잖아요. 억지로 교회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오면 내 의지로 다니는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소와 함께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선아우타리아 가면 꼭 교회 출석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아이들이 좋은 기회로 오는 것들을 막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재정 이제 복지적인 이제 개선이 되면 아이들은 더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